네, 우리 저 채팅창에 더존님이라는 분이 왜 경제 방송이 점점 코미디가 되는 거 같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이 차분해진 거 아닙니까? 저희 방송 많이 그래서 네, 좀 형식도 여러 가지 아, 면에서 그나저나 참 주말에 네. 머리가 많이 안정됐다. 저요? 확실히 안 감으니까. 아이, 이거는 뭐딱 오늘이 이제 제일 좋을 때고요, 상태는. 내일 다시 오늘 이제 밤에 깜나? 오늘 밤에 깜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또 권순 기자님과 함께 네. 가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 기자, 오늘은 줌으로 연결해서 그 예. 자동차, 좀 아까 그 기아차의 뭐 공장 만드는 이야기 등등 해서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 줌으로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아, 이 반갑습니다. 상태는 좋아 보이시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조금 몸살 기운이 좀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오늘 준비한 얘기들이 아까워서 나온다고. 아니, 근데 가족들은 오늘 해제되는데 권순우 기자는 오늘 격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그 가족들이 오늘부터 해제가 돼가지고 제가 눈치가 좀 많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걸리려면 아. 같이 걸렸어야지. 그래도 저만 지금 덩그러니 걸려가지고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자동차 업계 임무점모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새 자동차 회사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자동차 쪽에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갖고. 요즘 안 좋은 거 아니고요. 한참 됐습니다. 아, 꽤 오래 안 좋았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꽤 네. 오랫동안 안 좋아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없으신데 또그저 얘기들은 좀 많이 나왔어요. 그저그이 뉴스들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신경 써서 좀 봐주셨으면 싶은 뉴스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뭐제 소리 잘 들리고 잘 아, 보이시죠? 잘 들려요. 네. 캠이 약간 화질이 좀 구리다는 평가는 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래서 저 제가 원래 그 스마트폰 캠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화질이 너무 좋으면 보기가 안 좋다고 이거 뭐 하두리 캠이에요, 뭐예요? 노트북에 있는 아, 캠으로 좀 하고 달려 있습니다. 있는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오늘 제가 지금 전해드릴 순서가 일단 쌍용차 얘기 좀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쌍용차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해 보여가지고 쌍용차 얘기 먼저 하고, 아. 그 다음에 뭐 기가베를린, 그리고 기아차 공장, 뭐 그러면서 관련한 미래 전략들, 그리고 뭐 지금 미국 전기차 순위부터 해서 뭐 LG에너지 솔루션 미국 진출하는 거, 그리고 뭐 현대차가 아시아 공장 착공하는 거, 이게 뉴스가 꽤 많습니다. 네, 그 일단, 에디슨인가가 뭐 인수하려다가 그뭐안된 돈을 못 거죠? 냈다 그래요. 다들 그 에디슨 모터스가 정말 쌍용차를 인수하려 그러는 게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져왔는데요. 에? 아무래도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권 대표가 워낙 강한 의지를 좀 언어적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야 그래도 좀 인수를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일말이라도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쌍용차 인수 전에는 그두 가지 정도의 그 관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5일, 지난 25일에 그 대금을 납부했어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인수 계약을 맺을 때한 3천억 원 정도를 인수 대금으로 해서 10% 정도인 300억 정도를 계약금으로 냈어요. 그러면 25일에 나머지 2,700억을 납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문은 다음 달 1일에 관계인 집회라 그래서 여기가 쌍용차가 지금까지 이제 빚을 못 갚으면서 지금까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빚쟁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또 전문 용어로 하면은 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 뭐 이런 건데 담보가 있는 채권자도 있고 담보가 없는 채권자도 있고 이제 이 채권자들한테 내가 빚을 다 갚을 순 없으니 어느 정도 좀 탕감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관계인 집회라는 게 1일에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25일 날 내가 인수할 돈은 있어요라는 거를 이제 납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납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자금 납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영권 대표 쪽뿐만이 아니라 그 재무적 투자자로 KCGI의 강성부 대표도 거기 참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5일 전에 제가 좀 전화를 좀 해봤어요. 실제로 자금이 납부가 되는 건지.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나중에라도 전화 주시겠지 했는데 지금 전화도 안 오고 그러길래 야 이거 못 갚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인수대금 못 넣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인수대금을 납입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계약금만 넣고 잔금 처리할 때 잔금 처리가 안 되면 딜은 좀 무산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중에 법원이나 쌍용차 쪽에서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전에 그 에디슨 모터스의 행보 자체가 조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좀 안 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던 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쌍용차를 인수할 만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좀 자금을 마련을 해서 좀 쌍용차를 인수를 했으면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잘 안 됐으니까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예전에 후배가 이제 쌍용차 기사를 써오는데 기사를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상장사를 인수했다.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상장사를 인수했다고요? 예, 이게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죠. 뭐 집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를 샀다. 뭐 이러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인수 방식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가 에디슨 모터스가 네. 쌍용차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고 세미시스코라는 데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그때도 이제 자기 돈도 일부 들어갔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른바 투자 조합이죠. 여기가 같이 가서 그 세미시스코를 인수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름이 에디슨 EV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세미시스코 주가가 한 6천 원 정도 되던 주가가 한 6만 3천 원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한 10배가 넘게 올랐고 지금은 이제 17천 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그 회사가 그냥 그대로 주가가 유지가 된 게 아니라 투자 조합에서 이제 같이 인수하신 분들이 다 그걸 매각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보면은 이게 쌍용차를 인수하는 테마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고점을 팔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아 상장사를 인수해서 좀 주가가 올랐으면 거기서 뭐 증자를 해서 좀 자금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라도 좀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디슨 EV는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을 안 하고 지금 4년 연속 적자 처리가 돼갖고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어요 오늘부터. 네. 그리고 야 이게 저런 식으로 자금 마련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조금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UNI라는 그 의료기계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UNI.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또 자금 마련을 해서 쌍용차를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UNI가 이제 4천 원짜리가 이제 2만 5천 원 됐습니다. 아... 6개월 상승률로 한 400% 정도 나왔는데 네. 아 이게 진짜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주가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금융당국의 조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 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예전에 강성구 대표 KCGI하고 얘기할 때도 이게 자금은 재무적으로는 좀 넣으실 수 있냐 이쪽 자금이 조금 찝찝하지 않냐 그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이제 그쪽 자금 마련하는 거는 이제 그쪽 자금 마련하는 거 사정이고 재무적 투자자는 좀 입장이 다르다 우리는 좀 조건이 갖춰지면은 자금을 납입할 준비는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어떤 사유에서든 그 어제는 누구도 자금을 납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딜이 깨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 몰칩니까? 예, 계약금은 몰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딜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 봤던 게 지금 네. 쌍용차 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쌍용차가 이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갚아야 될 빚이 한 7,700억 정도 되거든요. 쌍용차가 네. 예, 예. 어디에 그렇게 갚아야 돼요? 뭐 채권단이죠. 아, 뭐 은행에도 갚아야 빌리지. 되고 아. 뭐 부품 같은 거 사온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대금. 것도 이제 대금 지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상거래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보통 무담보죠. 우리가 네네. 상거래 어음 끊고 할 때는 뭐 집담보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근데 7,700억 중에 담보 채권이 한 2,300억 정도가 있고요. 네. 이거는 은행이 담보 잡아놓은 거. 이거는 다 갚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무담보 채권이 한 5,4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디슨이 한 3,000억 정도를 들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2,300억 원은 담보 채권자들 먼저 갚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걸 안 갚아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담보권자들이 담보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건 안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게 5,400억 원이잖아요. 그럼 이 5,400억 원을 갚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1.75%만 갚기로 했어요. 빚이 5,500억인데 100억만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상거래 채권자들 입장에서 이게 그렇지. 뭐 야 우리가 이거 인수 안 하면 니네 이거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 들고 들어갈 테니까 빚 탕감 좀 하자.
그리고서 이제 거의 98.25%를 상감을 하자는 거잖아요. 한 절반도 그러니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선거리 채권자들이 아,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법원에다가 인수자를 좀 바꿔달라라고 탄원서를 좀 제출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탕감이라고 해서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이거 출자 전환이라고 해서 주식으로 바꾸거든요. 주식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야 주식이라도 받으면 나중에 좀 회생 가능성이 생기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받쳐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23대 1 감자를 해요. 23대 1? 예. 23대 1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마인드라가 지금 7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7대 1 감자, 10대 1 감자 하면 7%, 20대 1 감자 하면은 뭐 3.5% 남는 거잖아요. 74% 가진 게. 한 3% 정도 남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인드라 입장에서 그 정도고 나머지 그 채권단들, 상거래 채권단들도 이거 받아봐야 23대 1 감자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16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거 1일 날이 돼요. 설사 3천억을 집어넣더라도 1일 날 관계인 집회를 했을 때 3분의 2 동의, 2분의 1 동의 뭐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전에 쌍용차가 예전에 회생을 할 때 그때도 한 10% 정도는 탕감하고 그 나머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변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아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동안 있었던 문제가 이게 그 주가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장사가 세 개나 걸려있던 문제잖아요. 쌍용차, 에디슨, EV, UNI 그 세 군데나 걸려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뒤에도 조금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에디슨이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이제 액션을 취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정성 있는 건지 지금 설명 그러니까. 들어봐서는 딱 그렇게 정말 두 개 회사의 주가 폭등의 재료로 쓴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권순희 기자의 논점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진심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쌍용차. 자 네. 쌍용차 요 정도 네, 자동차 얘기 해볼게요. 네. 그 요새 자동차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요. 이게 그 원자재 가격 인상이 좀 시작이 좀 됐는데 그 정프로님께서 아까 전에 그 자동차 안 좋은지 좀 오래되지 않았냐 이런 네네. 말씀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뭐 반도체 이슈 정도와 네. 코로나19 정도로 해가지고 차를 잘 못 파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조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고 네. 이 수요 이게 그 좀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인센티브를 계속 줄여 갖고 왔어요. 그동안 판매가를 좀 높이고 인센티브를 줄이고 해서 이게 대당 판매 단가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네.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니까 비용 부담이 좀 생긴 게 있고 또한 측면에서는 더 이상 그 인센티브를 낮출 수 있는 수준은 다 낮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센티브, 그러니까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낮추기가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차 가격을 조금 요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일에 200만 원 올리고, 15일에 400만 원 올리고, 요새 뭐 계속 올립니다. 테슬라는 정말 가격 시원하게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격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기준으로 모델 Y는 올해는 다 매진이 됐습니다. 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모델 X는 23년 2분기, 내년 2분기까지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라고 뭐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은 인기 모델은 지금 주문하면 오래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프로님이나 김프로님이 타실 만한 G90 같은 경우 요거는 최소 네. 한 10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올해 안에는 못 받습니다.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G90 안 타요. 네. 그런 이제 그런 차는 저는 저도 별로 썩게 어울리 저는 썩, 저한테 어울리진 네, 않아요. 그런 거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여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저쪽 영업하는 쪽에다가 좀 물어봤어요. 요새 차 받으면 얼마 있다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아이오닉 5는 한 12개월. 내년 3월. 뭐 이렇게 많이 있어? 문제네 그거. 아니 생산을 안 해요?
아니 그리고 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이게 뭐 반도체 수급도 별로 안 좋고 네. 원자재 가격도 많이 비싸고 이게 뭐 풀가동을 해도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V60 요새 인기 되게 많거든요. GV60 전기차는 잘 빠졌더만. 네, 제네시스 전기차. 네. 요거는 13개월. 2024년. 예. 그러니까 이게 차가 이렇게까지 대기가 밀렸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차를 못 만들어서 팔지는 못하고 가격은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처럼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진 않아요. 이게 연식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가는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차 판매 생산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아까 전에 박병찬 부장님께서 자동차 부품은 진짜 싸다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부품사는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완성차로도 전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성차는 그나마라도 가격을 올리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 부품사들은 그거 자체를 전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내연기관 부품 만든다고 굉장히 천대받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가격 전가가 안 되면서 원가 부담이 올라가면서 더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뭐 다른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별 그 구조 자체가 다르진 않은데 어쨌든 기가베를린 만들어가지고 주가도 이제 1000슬라 넘게 올라왔고요. 이제 기가베를린 만들어지면 한 15만 대 정도 생산 캐파가 플러스 되는데 한 내년 되면 한 45만 대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올해 또 만들고 있는 기가텍사스까지 더해지면 한 205만 대 정도 생산 능력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아가 이제 화성에다가 화성 오토랜드라고 있거든요. 거기 기아차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아, 이미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아. 거기에 이제 지도 보시면 이렇게 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PBV라는 목적 기반 차량 전용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목적 기반 차량? 예, 이거 뭔지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뭐 이번에 나온 뉴스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기아의 CEO 인베스터데이라고 3월 초에 그 CEO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기아 화성 공장에다가 여기 PBV 공장 만든다고. 근데 이게 왜 지금 보도가 좀 크게 됐냐면은 최근에 그 생산 공장 짓기 전에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만들 거라 이 설명회를 열면서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지금 보도가 좀 됐어요. 근데 이게 PBV가 이제 네, 저는 PBV라는 것 자체보다 보면 어디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은 이게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회사 쪽 설명에 의하면 2025년에 우리는 어떤 차를 보게 될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적 기반 차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뭐 특장차, 그 상용차, 뭐 지금으로 따지면 병원차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이런 네네네네. 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렇죠,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 요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의 뭐 특장차라든지 상용차라고 불리는 이런 특수 목적형 차량들의 미래 모델을 PBV라고 보통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2025년쯤 되면은 스케이트보드처럼 밑에 평평하게 한 다음에 바퀴만 달아가지고 차가 나오면 그 위에 이제 이걸 꾸며가지고 이게 버스로 쓸 수도 있고 셔틀로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이동식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야 지금 특장차하고 PBV가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별게 없어요. 뭐 기껏해야 택시, 버스,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현대기아차가 하겠다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지난번에 제가 레벨 3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율차 그, 레벨 3요? 네. 네. 자율주행차 레벨 3 가면은 네. 고속도로에서 그 핸즈프리 손 안 대고 그냥 탈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건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 네. 네. 그래가지고 정프로님이 그때 좀 비웃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법규 문제예요. 규제가 60km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올해 안에 출시가 되는데 올해 안에 출시가 되고 나면은 이게 규정을 바꿔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시속 130km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차를 바꾸지 않고 기반은 그대로 있는데 네. 규제만 60km 규제가 풀려주면은 최대 130km로 바꾸게 되면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핸즈프리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레벨 4 로봇 택시 있잖아요. 네, 네. 사람 없는 진짜 로봇 택시. 이게 올해 레벨 4로 강남이랑 판교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강남이랑 판교에 오늘 돌아다닐 거예요. 오.
근데 이게 24년부터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 내고 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셔틀 같은 경우, 로봇 셔틀은 이제 그 좀 큰 차죠. 큰 차, 뭐 마을 버스 정도 되는 차. 아, 정해진 노선만 이게 다니는. 아, 그것도 이게 그 솔라티 정도 사이즈의 네.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수용 응답형이라 그래서 고객들이 아, 이걸 부르면 네, 택시처럼 이 부른 고객들의 최적의 동선을 짜서 돌아다니는 네. 그런 버스. 뭐 요런 버스도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모셔널 로봇 택시가 23년 상용화, 24년 이게 뭐 이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25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2025년이 되면은 현대차 기준으로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가 만들어지는데 이 통합 모듈러 지금 EGMP 플랫폼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주행 거리가 50% 정도 개선된 플랫폼이 25년 기준으로 나와요. 네. 그럼 지금 주행 거리가 400km다. 그럼 50% 개선이면 600km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때부터 양산이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아의 PBV 차량이 2025년부터 양산이 들어가요. 이 공장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그럼 이 공장에서 뭘 만들 거냐라는 거는 이런 기술들이 다 개발돼서 상용화된 이후에 생산을 시작하는 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뭐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컨셉이 아니라 진짜 미래 모빌리티를 만드는 공장을 지금 이제 착공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 공장이 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PBV가 그러면 2030년 기준으로는 신차의 25% 한 2천만 대 정도 팔릴 걸로 기아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그 기아에서는 한 100만 대 이상을 만들어서 PB 분야에서는 1등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기아가 네. 그러면 네. 예. 그럼 현재 기준으로 PBV는 어떤 게 있냐라 그러면 현재 기준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그 허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앞으로 니로 있잖아요. 니로. 네. 그 친환경 차량 니로를 택시 전용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니로 택시 좀 있습니다. 아 그거 말고 네. 택시 전용으로 만든 니로 PBV라고 부르는 차량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뭐 차이가 있냐면은 사실 생긴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택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뒤에 승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승하차감을 높이기 위해 조금 높이고 거기에 이제 뒷좌석을 좀 더 편하게 만든 그런 니로가 나올 거예요. 택시 네. 전용 PBV라고 불러요. 네. 그래갖고 그게 나올 거고 지금 또 하나의 파생 모델이 레이 아시죠? 레이 네. 마스카. 네. 그 레이가 1인승 레이가 있어요. 2인승? 1인승. 1인승? 아, 짐 싣는 거? 혼자. 예,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옆좌석까지 쓸 수 있으면은 뭐 스키라든지 아니면 보드 같은 것도 실을 수 있는 예. 정도 사이즈의 레이가 나왔는데 이게 이것도 일종의 PBV입니다. 목적 기반형 차량.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냐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그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이 지금 다마스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네. 다마스가 단종됐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레이를 목적 기반형 차량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라고 1인승 레이를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PBV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그 만족스럽지 않은 게 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했던 미래 이게 좀 부가가치가 나오는 사업이에요. PBV가 지금까지 말씀 듣기로는 그렇게 저 돈 남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PBV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데 뭐 미래지향적인데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근데 이게 25년에 만들 PBV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려면 네. 현대차그룹이 지금까지 내놨던 자율주행과 OTA 이런 기반이 25년까지 갖춰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2025년에 PBV 공장에서 양산하게 되는 차량이 스케이트보드 기반의 목적 기반형 차량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자율주행 셔틀이라든지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아니면 라스트 마일 그 배송을 해주는 그런 소형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지금 이번에 네. 만들어지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테슬라는 막 되게 열광을 하고 각광을 받는데
아 현대차 그룹은 이런 얘기를 해도 네. 뭐 이게 되겠냐 뭐, 뭐 진짜 한다고 뭐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3년 후에 보게 되는 그런 네. 모빌리티 환경의 그 계획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못할 것 같아서라기보다는 해도 뭐 특별히 매력적인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저게 되면은 이제 네. 지금 권순우 기자가 로컬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네. 저게 이제 확장이 되면은 해외에서 네. 주문을 받아서 뭐 피자 배달차 뭐 이런 거 목적 기반. 네. 꼭 그렇게 아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같아. 아니 피자는 좋죠. 피자는 네.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죠. 권순우 기자 얘기가. 예 그리고 이제 목적 기반 차량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지금 특장차를 자꾸 생각하시고 뭐 피자 배달차 이런 거 생각하셔서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승용차 사용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배달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줄어들게 돼서 모빌리티 환경이 변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이 뭐 그렇게 먼 미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생산 공장을 25년에 만들겠다라는 거는 그 기술을 그때까지 개발할 만한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3년 안에 그런 달라진 모빌리티 환경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그래도 현대차가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굴지의 회사인데 그 회사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25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네. 오히려 지금 야 기아차가 공장 하나 더 짓는 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네네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이게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니까 차의 컨셉 자체가 틀리더라고. 나는 그 저기 뚠뚠에서 그 가서 해봤잖아 체험을. 현대 거기 일산인가 저기 가면은 있죠 거기. 그거 있잖아. 네. 타 보니까 일단 좌석 배치 자체가 틀려요. 좌석 배치가 앞에 두 자리, 뒤에 뭐 둘, 셋 이렇게 돼 있잖아. 뒤에 뒤통수 보이고 그게 아니야 이게 둘러앉는 그러면서 소파처럼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렇게 버튼 네. 딱 누르니까 진짜 피자 배달 오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벤츠 E 클라스는 다 똑같고 벤츠 S 클라스 다 똑같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네, 네. 하여튼 차는 내가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예. 그냥 단순히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는 공장을 더 만들었다. 25년 만에 공장 만들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공장에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 공장이 네. 만들어지면 어떤 물건이 나오느냐. 그때까지는 기술 개발이 다 완료돼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예.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 오늘 보니까 그 현대차랑 뭐 기아차인가요? 그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는 거. 예. 그것도 아마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짧게만 그냥 한 1, 2분만 그거 어떻게 1, 됩니까? 예. 아, 1, 2분은 할 얘기 되게 많은데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예, 결론판, 어쨌든 이거 중고차 네. 중고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냥 계산해 보면은 예. 중고차 거래대가 실제 거래대수가 한 250만 대 정도 돼요. 1년에? 신차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아. 예. 중고차 거래가 그 신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네네. 시장 규모가 한 30조 되는데 거기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박해요. 그래가지고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1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현대차의 뭐 펀더멘탈을 바꿀 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통해서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이거에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일단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은 신차 가격을 인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현대차는 되게 여러 가지 포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기아차 공장 다 자동으로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차 공장에서도 일손이 굉장히 많이 남게 돼요. 그러면 그 일손 울산 노동자분들 아. 정년퇴직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아. 뭔가 일을 시켜야 될 게 필요해요. 중고차 쪽에. 그러면 중고차의 탁송이라든지 아니면 정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현대차가 이번에 중고차 시장에 한 진출하는 게 좀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 서비스 같은 거 많이 하려 그래요. 네네네. 뭐 이게 뭐 매달 뭐 차를 바꿔준다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구독 서비스가 끝난 차량을 누가 받아줄 것이냐. 거기서도 현대차가 중고차를 직접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네. 또 모빌리티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 차량들이 지금은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고 있는 튜닝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아니면 랩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현대차가 현대 모비스의 그 고증 수리 정보가 있어요. 뭐 그렇겠죠. 그거 아시죠? 예. 예. 그리고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보험 수리 정보가 있습니다. 아.
내가 돈 내고 하는 정보가 있고 돈 안 내고 수리하는 정보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대차가 지금까지는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 수리 내역을 공개를 안 했어요. 네. 보험에서 처리하는 거는 보험사들끼리 그걸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그러면 보증 수리 내역하고 이 보험 수리 내역을 합치면 그 차가 어디서 어떤 점검을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그렇겠네요.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신출하면. 중고차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출을 하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내 중고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를 훨씬 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런 건 뭐 좀 장점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하나가 더 생겨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중고차 시장이 경직돼 있는 그런 시장에서 그 굉장히 대형도 들어오고 저는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네, 데이터들이 네. 많이 생기기 때문에. 케이카는 어떻게 되나요? 케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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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저녁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좀 오셔서 그 중고차 시장 얘기는 그러니까. 좀 재밌을 것 같네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케이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고차 얘기만 하면 뭐 한 시간 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함께 해주신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수리 기자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